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숨 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와서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뭐 작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 여름에 삽목해갖고 만들어둔 나무예요. 그래서 만들어둔 나무인데. 작년에도 이제 올해는 이걸 키워서 올려서 수영을 잡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여름에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겨울에 정리 안 하고 일단 이렇게 놔뒀었는데, 지금 이제 자리를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이제 수영을 잡아가지고 올릴 겁니다. 나무 가지가 굉장히 번잡해요. 번잡한데,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요거 결정하는 거 쉽습니다.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선발할 거, 지금 올라가는 거. 튼실하게 올라오는 친구 하나 여기 올라오죠. 다른 가지들보다 굉장히 길게, 그리고 아랫부분,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튼튼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저걸 유인할 건데. 필요가 없고요. 요거 한 가지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 더커 오르면 커 올라가면 여기다 이렇게 매달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 이렇게 순서대로 다 제가 이제 크기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다 보여드릴 겁니다. 역시 또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거 선택할 건지 봐둡니다. 보면 요것도 튼튼하고. 이것도 튼튼합니다. 근데 지금 나무가 밑둥이 조금 약해요. 일단은 요거는 두 개를 키울 겁니다. 두 개. 요거 하나 일단 두고, 요거 하나 두고. 둘 중에 하나 나중에 선택을 할 겁니다. 일단 다음 거. 늦게 나온 가지들. 그러니까 가을에 늦게 올라가는 가지들은 이렇게 다 말라요.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마릅니다. 이거는 딱딱하게 경화가 안된 거예요. 늦게 나온 도장지라 굳은 겁니다. 이게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튼실한 놈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면 이둘 중에서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누워 있는 애들은 자리를 잡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 애들은 먼저 제거. 그리고 상단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를 키우기에는 너무 짧아요, 눈거리가. 그리고 뿌리는 활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키울 건데 지금 이게 튼튼하게 잘 나갈 겁니다. 요거. 근데 상단부에도 하나. 이거는 상단부를 놔둘 겁니다. 상단부를.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다음 겁니다. 요거는 요것도 조금 복잡하네요. 근데 뭐 다른 나무 전정 그 어릴 때뭐 자리 잡기 빨리 올라가게 자리 잡게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만 잘하면 됩니다. 보면 요 가지 튼튼하게 나와 있네요. 도장지가. 그럼 위쪽에 하나 두고 밑에 하나 두고 이렇게 두 개로 전정을 하면 되겠어요. 보면 상단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애도 튼튼한데 이러면
지금 밑에도 하나 나오고 이 옆에도 하나 나와 있어요. 튼실하게 이렇게 과감하게 밑에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눈 위에서 잘라줍니다. 저는 이걸 키울 거예요. 이거. 이거는 예비지예요. 다음은 작업은 대체로 빨리빨리 끝납니다. 한 나무 할 때마다 선택만 빨리 한다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게 나와 있습니다. 튼튼하게 나와 있고, 보시면 도장지는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번잡하니까 도장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역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올라가는 게 힘내요. 이게 올라가는 가지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가지가 튼튼해 보여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도 많고. 근데 지금 방향도 보면 옆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다시 이렇게 잡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버려줍니다. 나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번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한번 묶어 줄 거예요. 예, 요거는 예비지. 요거는 이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한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가지, 올라가는 런들런들하게 나오는 애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앞부분을 이렇게 잠깐 해주고, 그다음에 하단부 정리하고, 여기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굵게 나와 있는. 양말끈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작업은, 나무 수형을 빨리 잡기 위해서 빨리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지금 비닐멀칭 해놨지만, 여기다 물을 줄 거예요. 자주자주 줍니다. 물을 줘서, 예, 강제로 도장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름을 해야겠죠. 다래나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커요. 이게 뭐 자르면 언제 크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빨리 큽니다. 묶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는 이 작업은 뿌리 활착이 되어 있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만들어둔 나무에서만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정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심었다고 하면 올해는 그냥 천천히 가시는 겁니다. 5월이나 6월.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긴 했는데 윗부분 상단부는 쓸만한 가지가 없습니다. 너무 가늘어요. 근데 지금 하단부 보면 예, 얘가 튼튼하게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키우겠다 선택을 했으면은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상단부는 다 제거를 해야죠. 그리고 하단부 예비지로 둘 거를 선택을 합니다. 예비지 여기도 하나 있네요. 튼튼하게 나올 만한. 그 나머지는 전부 제거를 해줍니다. 예,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쭉 올라갈 거예요. 상태로 쭉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요지는 똑같습니다. 어우, 여기 벌집을 지었네. 예, 간혹 다리나무 밑에는 벌집도 지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보시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또 요렇게 가지가 지금 여러 개로 배치되어 있는데 요럴 때는 하단부부터 상단부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어느 게 곱게 나와 있는지 어느 게더 쭉쭉 더 뻗어 나갈 수 있는지 위치를 잘 보시고 비슷하고 균등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은 다른 부분은 미련 없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미련을 둔다거나 뭐 하나 더 놔둬야지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일단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한 가지 이렇게 하나 놔뒀고요. 두 가지. 자, 세 가지 이렇게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게더 유리하고 잘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커 보이긴 하는데 옆으로 지금 위에 가지를 보면 굉장히 약해요. 예. 약한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두 개를 놔둡니다. 두 개. 하나는 예비지고요. 하나는 키워서 올릴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무 정리를 다 끝낸 겁니다. 나무 정리를 다 끝낸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사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금방금방 할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형태적으로 이런 식으로 키워서 만든 거예요. 밑에 하단부에서도 또 올라올 수 있다고 했어요. 하단부에서도.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키운다는 거. 지금 이 친구가 올라가는데 시간은 일주일에서 열흘도 안 걸립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6월 달이면 더 빨리 커요. 지금 아직도 밤에는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멈춰 있어 가지고 빨리 올라가는 편은 아닌데 6월 달 장마 때도 얘가 자리를 잘 잡았다면 밑에서도 금방금방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잡아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나무 상태가 이 정도 사이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예, 자리를 잡아서 올라갈 것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두면 올해 저 위까지 다 올라가고요. 위에 올라가서 이제 유인하는 거는 다음에 얘네가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